참소생 착서.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본 행사가 엄숙히 진행될 수 있도록 휴대폰은 진동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호학과는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309명 학생이 한 자리에서 선서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제한된 조건에서 진행되던 행사를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고 의미 있는 선서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선서생 가족분들과 내외 귀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예비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딛는 선서생들에게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영 나이팅게일 입장이 있겠습니다. 제82회 영 나이팅게일은 간호학과 3학년 김건형, 김태린 학생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1학년 황효원 학생이 하겠습니다. 영 나이팅게일 입장. 등불을 계승하기 위하여 단상에 준비된 초에 점화하게 됩니다. 촛불 점화는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간호 대상자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의식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생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생 착석. 다음은 본대학 교목실장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싱그러운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312명의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길을 가고자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게 되면 내년 학기부터는 병원 실습 현장에 가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섬기는 에비 나이팅게일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세기 나이팅게일의 시대는 의료보건 환경이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팅게일과 그분의 동료 간호사님들은 성심을 다하여 환자들을 봉사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의료보건 환경은 참으로 좋아졌지만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간호의 일 자체는 여전히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선배 간호사님이셨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나이팅게일로서 선하고 보람되며 훌륭한 길을 걸어가도록 나선식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DST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에 창궐했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의 선배들이신 일선의 현장 간호사님들의 수고는 그 어떤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 순간 길을 뒤따라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 예비 간호사들이며 미래의 나이팅게일들이 오늘 맞이한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정신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한날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부모님과 동문 선배님들, 내 기분 모든 분들, 그리고 교정에서 함께 공부하는 간호학과 재학생 모두에게 복을 내리소서. 특별히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주인공인 312명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호학과 성지아 교학과장님의 간호학과 연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호학과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학 간호학과는 1940년 4월 충청남도 대전의원 부설 간호원 양성소로 개교한 후 1979년 1월 대전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습니다. 1987년 3월 학교법인 해천학원에서 인수하면서 1989년 3월 대학명을 대전전문대학으로, 1998년 9월 해천대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지금의 대전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4년제 간호학과로 지정받아 2012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간호학과는 82년 동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무채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과정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간호교육에 매진하여 지금까지 약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는 물론 해외의 간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1,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2019년 3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 간호교육 인증을 획득, 2020년 2019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진단 A등급 획득, 2021년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우수 등급 획득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간호학과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학과로서 그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호학부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촛불의식 순서입니다. 가은비 학생 외 308명 선서생의 촛불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생 기립. 촛불 점화는 간호학과 이정인 교수님, 박순선 교수님, 을지대학교 병원 김인희 국장님, 대전 성모병원 민승희 간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촛불 점화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선생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선서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서생의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선서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서생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이천 선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선생의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선선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선생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선서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서생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선서생이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는 크리미아 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희생자를 위해 등불을 밝히며 간호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선서생 삶을 통해 가슴 깊이 간직되길 기도합니다.
네, 309명 모든 학생의 촛불 점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간호학과 안은경 학부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 선서생 바로 선서생 착석. 이어서 본 대학 이효인 총장님께서 보내주신 격려 말씀을 간호학과 안은경 학부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선서생 경례. 격려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호학과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쁨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송미경 대전시 간호사회 회장님과 이영주 동창회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생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간호학과에서 소정의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하는 간호학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출현, 의료산업의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간호의 정신을 촛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어두운 곳을 밝히는 힘과 따스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밝고 따뜻해지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선정,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대전 유일 3년 연속 최우수 A등급 획득,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고등직업교육 품질대학 품질인증대학 선정 등 우리 대학의 직업교육은 그 질적 우수성을 공인받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는 4년 학제로 승격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최첨단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최근 3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간호교육 인증 획득, 2019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A등급 획득,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등급 획득이라는 연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발전은 대학의 지원뿐 아니라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어린 가르침 그리고 선서생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함께한다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면학에 대한 열정과 노력, 분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서생 여러분, 오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선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과 소명의식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빛나는 성취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선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총장 이효인 대독. 격려 말씀을 보내주신 총장님 그리고 대독해주신 간호학과 안은경 학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교 간호학과 총동창회 이영주 부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서생 경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호학부 동문 부회장 이영주입니다. 오늘 원래 회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부디간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와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가을이 깊어가던 풍요로운 계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오늘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존경하는 이효인 총장님, 이규현 목사님, 송미경 대전시 간호사 회장님, 송재금 준경 회장님, 뇌기빈과 학부모님께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안은경 간호학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나선식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행사를 가졌으나 오늘은 선서생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하여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서생 여러분, 오늘 애비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간호 전문직으로 소명을 다하고자 다짐의 자리에 있습니다. 간호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선서한 사명을 일생 가슴에 새기며 보건의료의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찬하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임상 실습은 훌륭하신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보건 의료 현장 및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82년의 역사 깊은 우리 대학은 8천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였고 현재 국가, 사회 각 분야에서 높이 평가받는 등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87년 졸업생이 충청남도 고위직 공무원으로 최초 부이사관이 탄생되었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임상 분야에서 각 병원의 간호부장님, 교육계 장학사, 학교장 등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실 동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들이 사랑과 지지를 받아가며 발전하길 응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역사 깊은 우리 대학교의 동문의 자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선배님들과 교류하는 세계 동문회가 결성되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세계 동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성대하게 거행하고자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 기금 조성 등 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문회에 각별한 관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하고 성스러운 나선식 주인공이신 선서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간호학부 동문회 부회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이영주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생, 경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송미경입니다. 오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효인 총장님을 비롯하여 안은경 간호학부장님, 간호학과 교수님, 그리고 내외기빈과 학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수행하고 예비 간호사로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서생이 여러분, 조금 전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헌신, 봉사, 실천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와 다짐을 하는 참으로 뜻깊고 중요한 촛불 의식과 선서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의식은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일생 동안 실천해야 할 신념과 가치를 다질 수 있는 전문 간호인으로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참으로 뜻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인공지능과 AI가 도래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간호 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간호의 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간호는 소명과 인내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간호는 숭고하고 보람찬 길이지만 때론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호사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다짐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서생 여러분,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가로 미래 100년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한 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안타깝게도 복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1월 2일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염원을 담아 5만여 명이 참여하는 간호정책 선포식이 국회 앞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인간다운 간호 돌봄과 국민 건강 수호의 첫발이 될 것이며 간호사의 열악한 현실을 깨뜨리고 4세대 간호사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간호협회 중앙회를 중심으로 대전시 간호사회는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이 전문 간호인으로 보다 나은 간호 현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질 높은 간호를 펼칠 수 있는 간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성스러운 의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따뜻한 세상에 촛불을 밝히는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품위와 실력을 갖춘 멋진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선생의 여러분 앞날과 대전과 기술대학교 간호학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서생을 위해 뜻깊은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총장님, 그리고 총동창회 부회장님,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생들을 위해 영상으로 축하를 보내주신 분들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한국병원 간호부장 최인정입니다. 오늘 제82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맞이하는 후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선서식은 그동안 발고 닦은 지식을 의료 현장에 첫발을 내딛기 전 간호사로서 일생 동안 실천해야 할 신념과 윤리, 간호 원칙을 다짐하는 참으로 뜻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환자를 위한 산물을 서약한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다짐을 되새기고 밝고 따뜻한 세상에 촛불을 밝히는 나이팅게일 후예로서 품위와 실력을 갖춘 멋진 간호사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성스러운 의식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사랑스러운 후배님들의 앞날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 저는 올해 졸업한 편입생 1기 이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몸담으며 실제적인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 애쓰신 교수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이론과 실습 모두 탄탄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현재 저는 국립암센터에 입사해 마취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숭고한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멋진 간호사가 되시기를 바라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학번 최동호, 14학번 이승현입니다. 저는 현재 군산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 나이팅게일 선서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습 나가기 전 긴장도 많이 되시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응시 실습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후배님들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간호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 중인 5년차 간호사입니다. 학생 간호사 때 실습과 공부 병행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옆에 있는 남자친구와 동기들의 격려와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배님들도 주위 선후배 또는 동기들에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간호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굉장히 뜻깊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임상 실습에서도 그 마음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간호사 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선 현장 실습은 아주 필수적이죠. 우리 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 3학년들이 현장 실습을 잘 이어간 만큼 여러분들의 실습 또한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오늘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한다면 다들 좋은 결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학년 여러분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드립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선배님들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35대학생의 자장 김민석, 김은빈, 신소영, 오은혜, 이채현, 최동환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저희들이 선배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선배님들이 다짐한 나이팅게일에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인류애와 전문성을 가진 멋진 간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공하여 한국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간호사가 되길 바랍니다. 선배님들을 보며 저희가 꿈을 키워나가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합니다.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한국병원 최윤정 간호부장님, 그리고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 그리고 교수님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재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 무대입니다. 축하 무대 순서는 1학년 조선형 최지창 학생, 3학년 박세윤 학생, 그리고 가브리엘 이재찬 외 12명 학생의 공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unlight, you are my sunshine
평범한 소년걸
LCT병원, 용인강남병원, 제천명지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홍성의료원, 준메디텍, 도서출판현문사, 도서출판정문과, 도서출판수문사, 마지막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아름다운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과 화환, 축전으로 축하를 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단원과 교수와 학생은 오늘 선서식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서 약한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서생 기립. 이상으로 제8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과 끝까지 함께해주신 학부모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